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고 지금 윤 후보께서 새롭게 포괄안보 동맹을 하겠다면서 내세운 이 두 가지가 이미 한미정상회담에서 다 합의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. 그런데 또 이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 후보님 그런 거 많으시잖아요. 뭐 이미 구직에 있는데 구직에 새로 만들겠다. 예술군대 예술군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것도 이미 하고 있는데 네. 또 하겠다고 그러셔서 왜 하고 있는 걸 또 하겠다고 그랬냐 이게 말씀입니다. 글쎄요. 저는 하여튼 이런 다양한 분야에 군사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은 이 안보와 경제를 또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뭐 꼭 새로운 이론을 내야 되겠습니까? 공약으로? 내가 NSC 이미 회의했는데 NSC 그 회의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님 이런 얘기 있어요. 우리 그 저기 후보님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. 정답입니다.